게리직 한국사는 난이도 높게 나오지만 100점 방중 문제 몇 개 제외하면 거의 기출에서 출제돼요. 기출만 5회독 10회독 하면 안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간단해 한국사 10회독 하자. 적어놔요 집에다가 한국사 10회독 붙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한국사 10회독 하면 붙는다. 최하 5회독 그리고 10회독 그럼 여러분 합격할 겁니다.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김종우 강의 중에 제일 좋은 게 기출 강의란 거 아시죠? 이제 기출 강의 이제 스타트 하니까 기출 꼭 수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기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강추하는 강의니까요.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요거 수강하시고 난 다음 여러분 성적이 아마 급상승하실 겁니다. 자신합니다. 꼭 수강해야 할 강의가 이겁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 언니 박수 한번 줘요. 웃으면서 수업해야지. 저 과목 없어져도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어려워. 어떡해. 뭘 어떡해. 암기하면 돼. 핵심 내 나왔다 여러분. 뭐예요? 한 마리 뭐 메가 되라 그랬죠? 나보다 동포. 제가 동포 나오면 흥선대원군. 호포제. 동포. 호포. 향약 강화했다. 뭐 조강조야? 왜 향약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핵심 단어. 여러분 핵심 단어 뭐예요? 빨리 찾아요. 빨리. 한 마리 메가 돼야 돼. 따뜻. 됐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청주성. 봐요? 청주성. 청주성에서 일어난 반란. 인자의 난. 인자. 핵심 단어 보면 된다니까. 어, 또 인자 또 있어, 인자 또 있어. 이거 다음에 이제 기후대처분 해가지고 여러분 탕평 얘기하잖아요. 그쵸, 완전 탕평 딱 나오네. 봐봐, 핵심 단어 찾아. 빨리 핵심 단어 찾아봐, 여러분. 빨리, 빨리. 언니 찾았어요? 언니 찾았어? 어? 손이 움직인다. 어디 있을까? 게르브. 게르브 찾았어요? 그러면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 사자. 사자 조이선인. 이거 나오면 고구려. 게르브 고시. 고구려 혼인풍습 사오. 답 1번 나와버려. 기인제도하고 상수리제도 이거 맨날 헷갈려요. 왜 헷갈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나. 기인제도 기여기인이 고구려 쉽죠? 상수리제도 시오신이 신라. 왜 헷갈려? 왜? 아오? 언니 왜 박수 안 쳐요? 언니! 아직도 나한테 안 빠졌어요? 이렇게 암기팀 이렇게 푸는데 안 빠졌어? 언니 센데? 여러분 3번 찍은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야. 3번 찍은 사람은 정말 이거 진실의 방으로 가야 합니다. 언니 3번 찍은 거 아니죠? 아니라고? 정말? 3번 안 돼. 집중해야 돼. 언니 나 잔다. 언니 빨리! 아까 자는 거 내가 봤어. 빨리 손 잡아. 왜 안 잡아? 빨리 으쨔. 잡아. 일어나야 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오케이. 이거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거 나오면 누구다? 어이구 이게 떨어져. 수업 너무 흥분해가지고 떨어졌어요.